김서진 씨 되시죠?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 동생분 말인데요. 찾은 것 같습니다. 25년 전 실종된 동생을 찾았다는 연락.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지는 동생. 내가 오고 나서 이 집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데 오빠만 그걸 모르네. 과연 이들에게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빠. 실종된 지 2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서진의 동생 유진. 그런 유진을 반갑게 맞이하는 다른 가족과 달리 서진은 왠지 모르게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집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이 공포와 미스터리가 되어버린 서진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영화 침입자의 예고편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이제 집에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내가 다 보살필 거니까. 사람이 하나 들어오니까 바뀌는 게 이렇게 많다. 좀 이상해. 낯선 사람 와서 돌아다니는 거. 집은 일상적인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변화로도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죠. 하물며 새로운 사람이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으로 변화를 느낌과 동시에 어색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상한 게 아니라 어색한 거지. 심리적인 터세이기도 하고. 이는 어색한 것일 수도 있지만 동물적인 본능으로 자신의 영역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것에서 텃세를 부리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모습이 과거 자신이 알던 동생의 모습과 다르다면 충분히 의심이 들 것입니다. 내가 오고 나서 이 집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데 오빠만 그걸 모르네. 가족의 대다수는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서진만 유진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유진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변화하고 그렇기에 서진은 그런 그녀를 더욱 수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날 거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여동생도 거기 있었어요. 영화는 어떤 살인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현장에 동생인 유진이 있었다는 말은 영화를 더욱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사건의 피해자인지 목격자인지 가해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미스터리함은 더욱 커집니다. 그 누구야? 기억 못하는 거 맞네. 난 한눈에 알아봤는데. 이때 과거의 장면이 등장하면서 이들에게 과거 어떤 기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린 서진과 누군가가 손을 놓치는 장면으로 서진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더욱 궁금해져만 갑니다. 이 여자 유진이 아니야. 유진이가 돌아오길 그렇게 싫어? 왜 다들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냐고! 결국 서진의 의심은 폭발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핀잔뿐입니다. 어느덧 가족들은 서진보다 유진에게 더 의지를 하게 되는데요. 25년 만에 돌아온 그녀, 하지만 그녀가 돌아온 이후 가족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서진은 그런 유진의 비밀을 쫓다가 과거 어떤 사건과 그녀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영화 기억의 밤 이후 다시 한번 미스터리로 돌아온 김무열 배우와 여고괴담 3 여우괴담으로 데뷔 이후 매 작품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송지효 배우가 만났습니다. 두 배우의 연기만으로도 매력적인 영화가 될 것 같은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침입자는 5월 21일에 개봉 예정입니다. 오빠 이제 집에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내가 다 보살필 거니까.